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요. 요 비슷한 사촌인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울의 사촌 크라바찜. 요거는 라울과 춘맹의 교배종 로치. 네, 요거는 진짜 라울입니다. 원래 이 라울하고 크라바춤은 똑같은 종이라고 해요. 네, 라울이, 요 라울이 이제 조금 많이 묵어가지고 묵은둥이가 돼서 요렇게 이제 얼굴이 쪼그매지고 이렇게 목대가 많이 형성되고 하면은 크라바춤이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고 하면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동안에 뭐 라울, 로찌, 크라바춤 모두 다한 번씩은 보여드리긴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또한번 찍습니다. 요 로찌가 내일 시집을 가요. 어디로 시집을 가냐고요? 제가 그 이제 사돈 어른을 내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9월에 결혼을 하는데 내일 이제 한복도 맞춰야 되고 일식장에서 밥을 한끼 무료로 준다고 해서 내일 이제 한복도 마칠 겸 해서 내일 이제 사돈 어른 두 분, 네 분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육이 하면서 한 번도 선물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다육이를 선물해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아끼는 로찌를 이렇게 드리려고요. 이거 분갈이한 지도 또 얼마 안 됐고 또 화분도 예쁘고 수영도 참 예뻐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물해 드릴까 하다가 요 로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아이가 내일 시집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요 다글다글하게 잘 자라는 요 아이를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로찌와 라울의 차이점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 라울도 지금 약간 노랗게 물들고 있지만 요 라울은 가을에서 봄 사이에는 아주 예쁜 물을 들여요. 분홍색 가장자리가 분홍색으로 물이 드는데 요거는 아직도 분홍색 물은 안 들고 노란색 물이 조금 들었어요. 저도 이제 가을부터 달달 구워서 요거는 분홍색 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요 안에 요 라울 크라바춤도 다글다글 지금 자식들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로찌는 더 많은 아이들을 자글자글 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춘맹하고 교배종이라 그런지 라울보다 조금 더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춘맹하고의 교배종이고 로찌가 좀 귀해서 그런지 가격이 라울보다 비싸요. 라울이 10,000원이다 하면은 로찌는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로찌가 훨씬 귀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사둔 두네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요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컷 영상에 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여러분도 제 영상에서 이제 로찌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거를 구입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요 로찌 이렇게 멋있는 로찌는 오늘 끝이에요. 실컷 이렇게 자글자글 자고도 많이 달아내주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 노랗게 물든 로찌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 로찌와 라울의 생김새의 차이점. 요 라울도 마찬가지고 요 라울도 지금 아주 자글다글다글다글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우리 라울들은 이상하게 얼굴들이 다 조그매요. 로찌도 그렇고 요 라울도 그렇고 우리 집만 오면 얼굴이 쪼그매집니다. 엄마를 닮아서 얼굴이 쪼그매지는지 얼굴이 쪼그매져요. 그런데 저는 예뻐요. 좀더 통통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좀 쪼그마면서 좀덜 통통하네요. 근데 로찌는 그래도 통통해요.
그런데 요 라울하고 로찌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구분이 가요. 이렇게 근데 하나씩 놓고 보면 요게 라울인지 로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로찌를 이제 이렇게 몇 개월 키우다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로찌하고 라울의 구분을. 로찌는 요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해요. 춘명을 닮아서. 그런데 라울은 요 가장자리의 잎이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동글동글하죠. 잎이 요것도. 근데 요거는 도통 처음부터 물이 안 드더니 물이 안 드네요. 올 가을부터 저는 이 옥상에다가 요 두 아이를 물을 엄청 엄청 달달달달 구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년 봄에는 분홍색으로 하얗게 물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자주 보실 거고요. 계속 제가 이제 물든 모습도 잘 커지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이 로찌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패션쇼를 삥 돌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이쪽도 보고요. 이쪽도 봅니다. 이쪽 안에도 자구가 자글자글자글자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하게 달리는지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수영도 참 예뻐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이것도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귀한 분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거라서 또 저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서 선물을 드릴 것이고요. 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찌를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로찌 키우는 법은 거의 라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라울이 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거 로찌도 물을 많이 좋아하고요. 병충해는 별로 없는 듯 하고 햇빛을 참 좋아해요. 지금 요게 제가 이제 거리대 바깥에만 키웠는데 요거를 노숙을 시키면 아주 분홍색으로 다글다글 물이 들 것 같습니다. 달달하게, 요것도 달달하게 물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로치도 노숙을 시키니까 제가 옥상에서 노숙을 시키니까 물이, 그러니까 농장 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더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햇볕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바람 잘 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EM용에 키석해서 타서 가끔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양제 주는 거 좋습니다. 영양제. 지금 여름에는 영양제 같은 거 좀 삼가해 주시고요. 가을쯤에 8월 지나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영양제 물에 타서 물 주실 때 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 아토닉을 좀 물에 타서 주거든요. 단독 사진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멋있게 찍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예쁩니다. 안에 속속들이 더 한번 봅니다. 자세히. 로찌. 근데 참 여름에 다글다글하게 예쁘게 잘 컸어요. 아주 시집 보내기 아쉬운 그런 예쁘게 큰 아이예요. 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로찌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서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웃음 가득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